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음료수가 좀 생긴 김에 급 먹방을 계획을 하게 되었어요. 자, 오늘의 먹방 주제는 재미로 먹고 맛으로 먹는 우룡 고래밥. 기본적으로 판매하는 볶음 양념 맛이 있었고요. 사실 제가 볶음 양념만 있었으면 이 고래밥 먹방을 안 했을 거예요. 바로 이 고래밥 허니밀크 맛이 있었어요. 튀기지 않고 오븐에 구웠대. 기존 고래밥 대비 나트륨이 30% 줄이고 국내산 벌꿀이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뭐 그거는 먹어보면 알게 되고 사진 좀 찍으면서 할게요. 안 튀겼다고? 이거는 뭐 그런 설명이 없네요. 어쨌든 저는 이제 고래밥을 좀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볶음 양념밥부터 뜯죠. 여기 뭐 김영만 아저씨와 함께하는 재밌는 종이접기,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이거 얼마 전까지 없었는데 김영만 선생님 그 복귀해서 그런가? 카이조크님 어서 오세요. 네. 하여간 뭐 이거 고래밥에 그 캐릭터도 있어요. 아, 네, 지금 생방송 봤고요. 고래밥에 이 캐릭터가 있어. 잠깐만. 이 불빛 비친 게 지금 뭔지 대충 알았어요. 카메라. 자, 이거를 안 찢어지게. 저는 꼭 이거 안 찢어지는 거에 되게 민감해요. 네. 새로 오시는 분들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이거 안 찢어지게 좀 뜯어볼게요. 네, 최대생님 어서 오세요. 자, 어머 어머 어머, 이 볶음 양념 맛에 진짜 이 종이접기 레시피가 있어요. 종이 접는 걸 레시피래. 자, 그리고 되게 궁금했던 허니밀크 맛 고래밥, 이것도 좀뭐 같이. 이렇게 막 긁어서. 저 오늘이 종강이에요. 아, 맞다. 이제 졸업전 마지막 학기 종강이겠죠. 기분 되게 묘하겠다. 어쨌든. 짜잔. 고래밥까지 허니구만. 맞아요. 이 별의별게 허니가 있어요. 사실 지금 뭐냐, 허니통통도 뭐냐, 새로운 맛 나온 거 아세요? 더 다니고 싶어요. 그치, 졸업할 때 약간 그런 막 미련 남잖아요. 아, 네, 최지우님 안녕하십니까? 자, 이것도 안 찢어지게 잘 뜯으면. 근데 이게 허니밀크 맛에는 이 뭐냐, 해양생물 그 종이접기 레시피가 없었어요. 알림 받고 왔습니다. 아, 뭐자. 맞아. 아프리카 TV 업 설치하시면 그 알림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네. 자, 그러면 자, 우선은 안에 내용물을 좀 빼볼게요. 근데 아, 조만간 다시 나갈 것 같아요. 아, 공부하는구나. 시험 공부. 이거를 보면요, 안에 심술쟁이 샤크집 만들기, 이게 있어요. 이 뒤에 있는 거를 떼가지고 뭐냐, 만드는 거예요. 교수님이래요. 헐. 그래서
뜯는 선을 따라 두 손으로 조심히 떼어주세요. 가위로 올리면 더 깔끔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뜯도록 할게요. 저 장염 또는 식중독 걸려서 고생 중이에요. 아니 최대생님 어떻게 그렇게 막 자주 막 속 쓰리고 그러면 내가 다 걱정된다. 자 그리고 이게 허니메이크 맛은 한정판인가봐요. 이 안에 아무것도 없어.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재미로 먹고 맛으로 먹는 그 이번 애가 그런 거 같나요? 아 그래요. 십자인데 재파열이라 고생 중이에요. 어머머, 한번 파열되는 것도 되게 힘든 경우인데 재파열이면 어우 완전 아프겠다. 아 진짜 똥구멍이 너무 아파요. 어머 삐삐로 생활 중이라 고생 중이에요. 아 그 삐삐밖에 사용할 수 없는 곳이 있나봐요. 뭐냐 아 맞아 장염 그 걸리면 맞아 그 밑에가 좀 상당히 아파요. 나도 이제 몇 번 겪어봐서 알아. 막 화장실 너무 반복해서 가다 보니까 이게 먹는 거 앞에 두고 지금 앞에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한데 아까 저녁에 좀 뭐냐 좀 난감했던 적이 있어요. 예. 아 최지훈님 PC로 다시 들어온다고 하시고 오 사몽이님 오랜만이에요. 되게 오랜만에 들어왔어. 아 먹는 것도 안 들어가요. 아 그래가지고 아까 저녁에 최대생님이 왜 이제 와요 그런다. 진짜 보고 싶었어요. 아니 아까 그 내가 이제 어저께 그 낮 스케줄 그 사진 하나 올려놨거든요. 그 KBO 리그 그 윈터 미팅 그 갔던 거 그거 아까 딱 봤더라고요. 그러게 왜 이제 왔어요. 보고 싶었어요. 자 어쨌든 뜯어볼게요. 뭔가 지금 인사하느라 아이고 이거 막 안 찢어지고 뜯고 싶어가지고 난 항상 그래서 이렇게 뜯어요. 자 뜯은 거 이렇게 이게 볶음 양념 우리 기본적으로 먹던 거고요. 장염하고 식중독에 걸려 고생 중이에요. 나 살려줘요. 빨리 나아야지. 우리 그 만났을 때 또 먹잖아요. 응? 뭐냐? 이거 뭐야 되잖아요. 원샷 하래. 자. 허니밀크 맛 뜯어볼게요. 나 이거 찢어진 줄 알았어. 아 진짜 많이 아픈가 보다. 막 이거 먹방 보는 거 막 고문일 것 같아.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요. 어머 아니 이거 고래밥 허니밀크 나 지금 이거 그 뜯자마자 동시에 그 막 그 뭐냐 그 허니향 그 쏟아져 나오는 거 아세요? 이거 뜯자마자 그 막 허니향 막 나와. 아니에요 안 먹고 싶어요. 응? 왜요? 다이어트 하게? 아니 근데 내가 전에 내가 장염 걸렸다고 막 얘기하니까 친구가 그랬어요. 승훈아 이런 다이어트 안 좋은 거야. 분리수거하고 올게요. PC로 써놓으셨구나. 네. 분리수거 그쪽 단지는 목요일인가봐요. 우리 아파트는 화요일이 아는데 진짜 치질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나도 이제 평소에 치질기가 좀 있거든요. 나도 이렇게 좀 그거 좀 이따가 얘기할게요.
지금은 먹방을 해야 되니까 이따가 얘기할게요. 그리고 이거 트로피카나 스파클링 아까 제가 점심을 그 편의점에서 먹었거든요. 근데 이게 원 플러스 원이라는 거야.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구해봤어요. 아니, 사실 트로피카나 스파클링은 마셔본 적은 있는데 이런 페트병은 제가 처음 봐가지고 조금 미지근해졌겠다. 자, 그쵸? 이거 맛있죠? 그 트로피카나라는 그 스폰서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아마 회사가 대행해서 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두개 양이 조금 차이 있는 거 아세요? 그 중량이 이 뭐냐 볶음 양념 맛은 그 40g이고 허니밀크 맛은 34g이에요. 저 오늘 가족끼리 고기 먹었는데 진짜 10점도 못 먹었어요. 아, 그걸 아까 본것 같아요. 그래서 나, 이 사람 또 무슨 일 있는 건가? 막 그랬어요. 배고파님 어서 오세요. 가운 입으시면 천상 의사신데. 어머, 나 그, 이번 주에 그, 오늘부터 그 코엑스에서 그 뭐 의사 체험점 뭐 이런 거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아는 동생이 그, 부스 지킨다고 해가지고 한 목금토 중에 가보려고요. 자, 근데 목요일은 나못갈 수도 있어. 일단은 이 허니 아니 기본적인 그 볶음 양념부터 좀몇개좀 먹을게요. 이거. 근데 제가 의사로 보이세요? 저 전공 사학과인데. 고래밥은 입안 꽉 채워서 꾸역꾸역 먹는 맛이죠? 그래요? 바로 그냥 잔입에 털어넣는 거. 자, 그러면 입안을 헹궈주고 새로운 맛, 이 허니밀크 맛을 한번 제가 시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오늘 지금 우리 방에 그 되게 오랜만에 온 팬분들이 있어가지고 되게 반갑다. 사업과 잘 어울리시네요. 그래요? 고마워요. 저그 사업과 잘 어울리면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 모바일 우측 상단에 그 따봉 버튼 있죠? 저요, 저요, 오랜만에. 이게 이 고래밥 허니밀크 맛이요. 그 과자 이거는 그 감자를 튀겼대요. 감자를 튀겨가지고 그 그러니까 고래밥이 원래 감자를 튀기나 봐. 근데 일단은 그 볶음 양념 맛에 비해서는 나좀 약간 덜 짜요. 그러니까 짭짤한 맛이 좀 없어요. 대신에 이게 딱 뜯자마자 그 향은 되게 강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제 고래밥 그 고유의 맛이 있었잖아요. 원래 그 뭐냐 감자 튀긴 그런 맛이 있었잖아. 그래서 이거를 입안에 넣으면요, 냠. 그 허니밀크 맛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향으로만 되는 것 같아. 사실 그 뭐냐 허니통통 이런 것도 잽싸게 씹어먹는 것보다는
입안에 오래 머금고 막 먹다 보면 되게 향이 느껴지거든요. 한번 그렇게 해봐야지. 이렇게 먹으니까 살짝 느껴져. 그래서 자 이제 이것도 한 번에 자 이렇게 사 먹을 만한가요? 네, 뭐 맨날 먹는 거 아니니까 먹어볼 만하죠. 맨날 고래밥 먹을 건 아니잖아요, 우리. 저 분명 오늘 고기가 먹고 싶었는데 막상 먹으니까 못 먹겠어요. 너무 안쓰러워. 깜사님도 어서 오세요. 오늘 되게 또 밥하면 고래 맛이죠. 오감자 허니밀크 맛 중국에도 있어요. 오감자 그 브랜드는 원래 그 수출하는 브랜드예요. 오늘 뭐냐 우리 방그 채팅 되게 그 열심히 오는 분들 다 모이고 있어요. 다들 날이야. 되게 오랜만이다 이런 날. 자, 그러니까 이게 편의점에서 그 고래밥이 하나에 700원 하거든요. 이 조그만 고래밥이. 지금 요즘 그 우리 방에서 되게 채팅 열심히 하는 분들이 다 모였어요. 되게 오랜만에. 이게 다들 되게 열심히 막 들어오시는데 한 번에 다 모이기가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깜사님, 사홍이님, 최대생님, 뭐 배고파님 다 모였어. 저 허구한 날 아프리카 켜놓고 와요. 거기 우리 다음 주 말해 보잖아요. 아, 먹는 소리가 좋네요. 아, 켜놓고 뭐 다른 거 봐요? 아, 켜놓고 자요. 어머, 그러다가 이제 배터리 꺼져서 그 나가는 거구나. 왜 자꾸 핫뜨떠? 그 띄어쓰기 해도 그 중간에 띄어쓰기 말고 문장 보호가 들어가지 않으면 하트가 떠요. 아마 그 고자라는 단어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 고자라니 그거 있잖아요. 이게 허니밀크 고래밥이에요. 진짜 그 재미로 먹고 맛으로 먹는 고래밥인데, 아, 저말 없으면 자는 거예요. 어머. 두 가지 고래밥 그 가까이에 비교해 주세요. 아, 졸리기도 해요. 보고 싶어요. 잠깐만. 그러면요. 이렇게 열고 이렇게 열고 자, 두 가지 고래밥을 고래밥 모양의 떡도 있어요. 똥구멍이 너무 아파요. 이게 되게 하나씩 이렇게 카메라 구도 어떻게 해야 되지? 이쪽 그 녹색 봉지가 그 볶음 양념이고 노란 봉지가
허니밀크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집어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이게 조금 뭐 녹색 그 뭐 많이 묻어 있죠. 그리고 이건 조금 덜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염분의 차이예요. 이 두 개는 먹고 있는 사람 앞에서 그쵸? 미묘한 차이인데 과자로 먹방을 이렇게 잘하기도 힘든데 베테랑이시네요. 아, 방송한지는 좀 이제 몇 달 됐으니까 잠깐만. 이렇게. 뭐 그냥 먹방은 사실 저 먹방 전문 BJ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문제도 해결해줘요. 그러니까 아니 이제 제가 가끔 시청자분들 그 심리적인 문제도 그 해결을 해드릴 수 있는데 토마토님도 어서오세요. 네. 아 오늘 되게 먼 날이다. 네. 자 그러면 똥구멍이 아픈 문제 해결해주세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응? 죽으면 안 돼. 자, 이거 조금. 어, 지혜사 모렌도 되게 오랜만이네요. 어서 오세요. 응, 회장님 들어오셨다. 현재까지 회장님이세요. 장염 식중독을 앓고 있어요. 자, 이게 제가 두 가지 맛을 섞어서 손바닥에 올려봤는데요. 그 뭐냐 별로 이게 시각상으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이 허니밀크 맛은 이 끝부분이 약간 조금 그 구운 티가 나요. 장 안 좋으면 술 끊고 살면 좋은데 요즘 장염 유행이래요. 어 지금 되게 오랜만에 한 이 정도 인원 모인 것 같아요 지금. 예. 겨울에 장염이래. 좀 그럴 수도 있어요. 그 균이 그 막 추운 데서 막 그 살아 숨쉴 수도 있거든요. 네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네. 그래서. 얼굴 좋아지셨네요. 아 최지훈님 PC로 다시 온대요. PC 켜고 들어온대. 아 심사평이요? 아 노로바이러스인가? 어머 그거 막 그 물 끓여 마시고 그래야 되는데. 심사평은 뭐냐 볶음 양념 맛은 사실 진짜 그거 고래밥 말 그대로 그 뭐냐 약간 그 양념 맛으로 먹어요. 그런데 뭐냐 원래 그 고래밥이 볶음 양념 맛이 나오기 전에 진짜 그 약간 소금 간만한 기본적인 맛이 아주 옛날에 있었거든요. 저는 그 추억이 나는데 허니밀크 맛은 그 아주 기본적인 레시피에 허니밀크만 좀 더한 것 같아요. 오늘 간만에 사람 많아서 신나서 그런지 얼굴 좋아 보여요. 어머 다들 고마워요. 오 지리산 모래님이 별풍선 7개 럭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어 이거 회장님 자리 굳히시는데? 회장님 굳히고 계시는데? 어머
요즘 이 구치기 들어가요. 모렌 그 지리사님도 그 오늘 아니 이게 별풍선이 그 약간 그 아프리카 TV에서 그막막뜰때 요즘 그 스티커가 좀 바뀌었어요. 회장님 근데 되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후라이드 양념치킨 저리 가라네. 아 맞다, 제 유튜브 보면 모래님도 다음 주에 오세요. 아 그거요? 이거 애청자 그 뭐냐 한번 모이기로 했거든요. 애청자 이상은 다올수 있고 뭐냐 이날로 정해졌고. 저 야광 음료수는 맛 어떤가요? 아 이거 그거예요. 그 트로피카나에서 나온 그 스파클링 사과 맛 음료예요. 그 마운틴듀도 막 이런 그 야광 페트병에 팔잖아요. 마운틴듀도. 제 유튜브 보시면 그 뭐냐 노랑통닭 먹방 있어요. 저희 집에선 너무 머네요. 만나셔서도 방송해주세요. 아, 이날 그거 이날 모여가지고 아마 잠깐 뭐 모임 기념으로 뭐 인증샷 찍고 뭐 잠깐 뭐 인사방송 막 이런 거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뒷풀이 방송을 또할 거예요. 지방이에요. 완전 시골. 아 진짜 그 대화면 그대로 그 지리산 쪽에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나도 이제 그 천안에서 가는데 내빼시면 안 돼요. 아 근데 진짜 그어 진짜 대화명 그대로 그 지리산 쪽에 계신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 제가 외갓집이 그 깜사님도 뵙고 싶네요. 제가 그 외갓집이 그 지리산 쪽이에요. 아저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최 대장님 그렇게 아파서 어떡해? 또 태권소녀님 작년 월요 낫길 바라요. 그래요, 좀 괜찮아지면 다시 들어와요. 좀 무리하지 말고 뭐냐 물 끓여 마시고. 어우, 저분 뭐래? 아니, 거기에는 된장 못 바르지. 아니, 거기는 아니야. 뿅. 최대생님 뿅. 진짜 며칠 그막 장염 걸렸을 때 고래밥 애들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이게 그 캐릭터가 있어요. 이렇게 그 고래같이 생긴 애가 라도, 그 별같이 생긴 애 스타피, 그리고 뭐 보고 부기 뭐 징어징가, 크랩시스, 대머리, 피시파, 샥진 이렇게 있대요. 네, 아홉 가지의 이름도 있네요. 지리산님 남자네 여자예요. 아 사몽이님 확실히 모르겠어요. 가고 싶어요. 아니, 되게 다들 지금 오랜만에 모였어. 여기 지금 다 여자분이세요? 아니요.
남자분 있긴 있어요. 이게 PC로 들어오시면 어떤 그 뭐냐 아이디 옆에 그 남자분인지 여자분인지가 떠요. 그 PC로 들어오시면 그래서 요즘 그 과자가 아까 편의점에서 그냥 과자 하나 찾아보고 싶어가지고 들어갔더니 그 요즘 과자 신제품들이 좀 많은 거예요. 엄청 맛나게 드시네요. 어머 고마워요. 다음 먹방은 쫄병 스낵 두 가지 맛 가시죠. 그래요? 요즘 편의점에 쫄병 스낵 있나요? 요즘 잘못 봐가지고. 지금 다음 예약된 과자들이 좀 리스트가 쭉 있어요. 지금 허니통통 새로운 맛이 나왔고 그 꽃게랑이 그 불짬뽕 맛이 나왔어요. 그 이연복 셰프 사진 나왔어. 그 중화요리 그 이연복 셰프 그 불짬뽕이 나오더라고요. 그 불짬뽕 그 스프 맛을 그 꽃게랑에 발랐대요. 쫄병도 맛 종류 많아졌어요. 그래요? 그 뿌셔뿌셔도 되게 많던데 아직까지. 뿌셔뿌셔 막그 가게 가면 아직도 막 팔아요. 슈퍼마켓 가면. 그제 유튜브 보면 아마 말복 때그 노랑통닭 먹었던 그 먹방 있는데. 뿌셔뿌셔는 바베큐 맛이 제일 좋아요. 그거 인정. 몇 마리씩 드세요? 무작위요. 그냥 손바닥에 들어오는 만큼 그냥 한 움큼 그냥 먹고 있어요. 근데 하나하나씩 끄작끼작 먹으면 끝도 한도 끝도 없어. 다다익선이죠. 그쵸. 종류가 많으면 그만큼 이 먹을 거리가 좀 많아지니까. 카이조크가 무슨 뜻이에요? 하시네요. 강모님 어서 오세요. 대화가 없으시네. 카이조크 역사적 인물이에요? 누구지? 네, 강모님도 PC로 들어오셨네요. 퓨전 커뮤니케이션 카이만 생각나네. 그 시절 아시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그 핸드폰을 처음 썼거든요. 그때는 LG텔레콤 썼는데 그때가 그 LGT가 한참 그 퓨전 커뮤니케이션 카이 막 이렇게 된거그막그 로고 있었잖아요. 카이조크는 일본어로 해적이라는 뜻이에요. 뭐 배타는 사무라이들? 근데 일본 해적은 사실
그 우리나라에서는 왜구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막그 왜구라고 이제 불렀는데 그게 일본 해적을 뜻하는 말이었어요. 왜구. 그러니까 왜자는 그 우리 왜 그러니 할때그 왜자이고요. 그 구자는 그냥 입구자. 아, 입구자는 아닌데 한자는. 지태님 오늘 보니 손가락이 피아노 치는 삼손 같아요. 어, 그래요? 피아노 좀 쳤었잖아요. 피아노 좀 쳤었고, 제가 얼마 전까지 또 오르간 레슨 받았다가 요즘 일정들이 너무 바빠져가지고 이제 오르간 레슨은 이제 중단을 했어요. 네, 피아노 꽤 오래 쳤어요. 저 체르니 40번까지는 쳤었는데 그때 초등학교 실력이었지. 체르니 40번은. 근데 이제 초등학교 이후 때 제가 피아노 손을 놨잖아요. 피아노 손을 좀 놨더니 아마 현지 실력은 아마 체르니 30번까지는 무난하게 칠수 있는데 체르니 40번은 좀 무리일 수도 있어요. 피아노 치는 사람 손은 좀 달라요. 어, 그래요? 요즘은 근데 이제 하도 이 키보드만 막 두드리다 보니까 하도 그래서 제가 피아노를 쳤다 보니까 피아노 연주 방송도 기회 됐으면 했으면 좋겠네요. 근데 집에 지금은 피아노가 없어요. 지금은 집에 없어. 집에 건반이 없어가지고 제가 진짜 열심히 쳤을 때는 그 베토벤이 작곡했던 그 엘리제 있잖아요. 그 엘리제를 외워서 쳤던 적이 있어요. 아, 멜로디언도 없는데. 엘리제를 외워서 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까먹었죠. 보통 그 엘리제 같은 경우는 그 체르니 30번 칠때 배웠거든요, 제가. 소녀의 기도는 근데 못 치겠어. 근데 좀 그런 건 있어요. 제가 피아노를 좀 쳤던 적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뭐냐 펌프는 되게 막 순식간에 그 고난이도 곡을 좀할 수가 있더라고요. 지태님은 크리스마스에 뭐 하세요? 성당에서 행사해요. 성당에서 데이트 신청하시려고. 어머, 제가 얼굴은 의사의 손은 피아니스트. 어머머머머. 아니 근데 손이 수술은 못해요. 무슨 과목 의사? 제가 12월 24일 밤에 성당에 있고요. 12월 25일 하루 종일 성당에 있고, 12월 26일 밤에 성당에 있고, 12월 27일 또 저녁에 성당에 있어요. 목금토일 제다. 지금 행사 때문에, 아니 성당 매니아가 아니라 꼭그 12월 26일에 행사가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26일 그 행사 때문에 묶여있고, 24일은 크리스마스 전날 밤, 그리고 25일에는 크리스마스 당일, 그리고 27일은 일요일이라서 성당에 미사를 하러 가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성당에서 의무로 지내는 2대 대축일이거든요. 그 이제 그 뭐냐 가톨릭에서 가장 큰 대축일은 예수 부활 대축일이고 두 번째로 큰 대축일이 예수 성탄 대축일이에요. 사제하셔도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아, 안 그래도 제가 그 뭐냐 그 서강대랑 가톨릭대 그 인문계열 그 지원 때 제가 수시모집 때그 신부님 추천 전형을 썼거든요. 근데 신부님이 여기다가
물론 이 학생이 신학과에 가서 신부님이 되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지만이라는 말을 썼다가 떨어졌어요. 교환 같은 거? 뭐냐? 현재까지 아시아 출신 교황 없어요. 아시아 출신 교황이 없어요. 이번에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 있잖아요. 근데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그 최초로 아메리칸계 교황이세요. 최초의 아메리칸계 교황이세요. 그리고 요한 바오로 2세 성인께서 그 폴란드 출신의 첫 교황.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황은 다 이탈리아 출신이세요. 신부님 되면 인기 많으실 것 같긴 해요. 안 돼요, 내가 외로워요. 라틴어 가능하세요? 고유명사까지는 읽을 줄 알아요. 제가 졸업 논문을 그 로마사를 써가지고 좀 찾아볼 게좀 있었어요. 그리고 라틴어 중에 미사고 있었고요. 재접속 한다고 하는구나. 볶음 양념이랑 허니메이크 중에 어느 게더 맛있나요? 일단 익숙하기는 우리가 볶음 양념이 너무 익숙해져 있죠. 근데 딱히 우위를 가리자면 네, 카이조크님 또 오세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그게 있어. 맛있기는 볶음 양념 맛이 맛있어요. 맛있긴 볶음 양념 맛이 맛있는데, 허니메이크 맛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약간 염분이 좀 덜한 거를 먹고 싶은 분들은 허니밀크 맛을 드시면 돼요. 좀 약간 건강하게 먹고 싶다 하면 허니밀크 맛을 찾으시면 돼요. 그쵸? 약간의 그 양념의 차이 같아요. 이게. 열심히 드시네. 드시는 거 보니까 배고파지네요. 아프리카 TV 업에 보니까 뭐 참석하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뭐냐. 이제 KBO 리그 윈터 미팅이라고 행사가 이제 사흘 동안 열리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화요일이 그 첫날 행사로 그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열렸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날은 못 갔죠. 그리고 이제 어제가 그두 번째 날이었어요. 이제 그 일반인들에게도 공개되는 그 공개 포럼 행사가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세션이 제일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 메이저리그의 운영 전략 관련해 가지고 그게 제일 궁금해 가지고 간만에 아침에 일어나서 갔어요. 간만에 아침에 일어나서 갔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들었던 게그 NFL 그 미국 그 미식축구 있잖아요. NFL 미식축구 리그 운영 전략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KBO 리그의 그 벤치마킹 할 만한 뭐 전략이 어떤 게 있나 뭐 그런 거 봤었고요. 그 다음에 그 오후 첫 번째 세션 때그 허구현 해설위원 분이 하신 거그 좌장을 맡으신 토론이 있었어요. 그 허구현 그 KBO 리그 그 발전위원장님이거든요. MBC 해설위원도 하시면서 그분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그뭐 퓨처스 리그 그 활성화 방안 2부 리그죠. 어떻게 보면 그 활성 방안 뭐 이런 것도 나왔었고 마지막 세션이 그거였어요. 그 유소년 선수들의 부상 문제 관련한 거 얘기가 좀 있었어요. 되게 지금 나중에 정리할 거 되게 많아요. 뽀로로 공주님 어서 오세요. 네. 누가 이거 보면 꼭 스파클링 뭐 스파클링 그 알코올 같다. 스파클링 와인이 되게 맛있는데 사실 샴페인 뭐 이런 거요. 샴페인을 제가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분 초창기에 쌀국수 드시던 분인가? 네, 저 쌀국수 먹었던 적 있었어요. 그 인스턴트 쌀국수. 진짜 쌀국 그막 베트남 쌀국수 뭐 이런 거그 포장한 적은 없었고요. 그막 슈퍼마켓에서 팔던 그런 쌀국수는 있었어요. 라면처럼 막 끓여 먹는 거. 뭐냐 군대에서는 그 얼큰한 쌀국수 컵라면을 팔았던 거 아세요? 그러니까 팔았다기보다는 군대에서는 그 보급 술 먹방은 또안 하시나요? 요즘은 제가 좀몸 컨디션이 좀안 좋아져서 자중하고 있어요. 연말에 또술 약속도 좀 가끔씩 있고 해가지고 연말엔 술 먹방 힘들 것 같아요. 연말에 술 약속들이 조금씩 잡혀 있어가지고 건강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11월 말에 그 슈퍼기어로 한 4달 동안 좀그 빡세게 막 돌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후 약간 피로가 좀 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좀 쉬엄쉬엄 다니고 있어요.
건강이 최고긴 한데, 너무 이제 건강만 따지다가는 또 맛있는 거 못 먹으니까. 그래서 연말에 이제 약간 술약 특속들이 조금 있고 막 그러니까 좀 그쵸 컨디션 조절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지금 뭐냐 이번 그 주말에도 또 술약속이 좀 또 있어요. 근데 저는 술을 마시고 와도 엄청 취하지 않으면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취하거나 엄청 졸리거나 그러지 않으면 방송을 하기 때문에 엄청 취할 정도로 마시기는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막 취한 거 아니냐고 막 좀 그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뭐 한 종류만 쭉 마시다가는 사실 잘 안 취해요. 한 종류만 마시면 안 취하고 근데 순하리는 좀 약간 좀 훅 갈 수가 있어. 좋은 데이는 전혀 느낌도 없는데 그 순하리는 좀 훅 가요. 순하리가 좀 훅 가고 그리고 제가 소맥 마시면 훅 가요. 소맥은 진짜 훅 가더라. 술을 섞어 마시면 진짜 그거 훅 갈 수 있어. 그래가지고 몇 주 전에도 그때 제가 그 아는 동생이 막 오빠 슬픈 일 했다면서 한잔 해야지 하면서 막 소맥을 비율 안 보고 그냥 쫙 따른 거예요. 한 손에 소주 한 손에 맥주를 들고 그렇게 세 잔을 따라준다? 막 오빠 원샷 해!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세 잔을 원샷을 했어요. 그러고 그냥 그때부터 그냥 졸음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왔죠. 버스 타고 집에 왔지. 정쿨피스만 주면 되는데 어머 아니 깜사님은 아무래도 이제 같이 막 술 마시고 그러면 옆에 그분이 그 계시잖아요. 오빠 얘 넘어가서 훅 마셨구만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동생 남친 있었어. 그 동생 남친이 있었어. 있는데 같이 마셨는데. 같이 마셨는데 뭐. 남친이 있는 동생이 따라준 거예요. 근데 이번 주 중에 그 동생이 그 코엑스에서 뭐 부스 하나 지킨다고 하기가지고 이번 주 중에 한번 구경 가보려고요. 소주 안주로는 쿨피스가 짱이에요. 에이 쿨피스에다 막 소주를 막 타 드시는 거 아니에요? 응? 그 쿨피스 칵테일? 아 맞아요? 맛있어요. 그리고 막 마시고 후카가 꼭 먹어봐야겠어요. 어머어머어머 막 우리 막 마실 때 막 쿨피스에다 막 소주 타는 거 아니야? 막? 무서워. 아 모래님 들어가세요. 나중에 네 시간 되면 또 와요. 회장님 좀 자주 좀 봐요 우리.
자두마쿠피스가 소주랑 제일 맞나요? 어머, 지우산모래님이 별풍선 7개 또 선물해 주셨네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굿즈기다 진짜. 이거. 제가 아까 아직까진 그 회장님이라고 하니까 회장님 막 굳히고 계셔. 고래반 다 먹었고. 이 봉지는 좀 나중에 방송 끝나고 치울래. 귀찮아.